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알레입니다. 아, 오늘은 터키에서 마지막 날이네요. 터키 여행을 제일 오래 한 것 같아요. 아마 한 3주 정도 했고, 여름이었으면 뭐 두 달도 더 하고 싶은 나라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음식도 입맛이 잘 맞고 뭐 사람들 친절하고 놀 거 많고 액티비티 많고 그런 나라라서 여름에 왔으면 아마 두 달 정도 있지 않았을까. 선상 파티도 제가 해보고 싶었고 카파도키아 열기구도 보러 가고 싶었는데 그건 일단 못해서 나중에 버킷리스트로 빼두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그 혼돈의 이집트로 갑니다. 네, 여기서 비행기 값이 한 10만원 정도 들었고 걱정이 됩니다. 사실 유럽에서 다른 유럽으로 갈 때는 별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대륙을 이동하다 보니까 일단 아프리카 쪽에 붙어 있잖아요, 이집트가. 그래서 살짝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여행이 순탄했고 또 카이로 이런 데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뭐 또 그거대로 여행의 맛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어제 교통카드에 5,000원 충전해놓은 교통카드 바로 잃어버렸네. 한 번밖에 안 썼는데, 아 짜증나 지금. 멍청하면 돈을 쓰는 거지 뭐. 네. I am 빡통스. 아우 열받아 씨. 아우 열받아. 내놔 이 자식아. 아우. 여러분 물건 잘 감수하세요. 교통카드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에 충전했던 만큼 또 다시 더 뽑았어요. 아, 원래 100리라가 7,000원 정도인데 얼마 빠져나갔는지 보자. 11,000원이 나갔어. 4,000원이 수수료야. 여기 뭐야? 하비도나? 여기 가겠습니다. 하비도나. Let's go. 메라바. 보시아비. This one please. Large. 아, yeah. Sorry. 음료수는 제가 어떤 게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치킨 케밥. 그 치킨이 이제 어느 정도 고르는 팁이 생겼어. 치킨 막 바깥에 뱅글뱅글 돌잖아요. 거기서 이제 촉촉한 치킨이 달려있다. 그러면 맛있어요. 와, 저 뒤에 산 뭐야? 그나저나 여기 개활지인데 그냥? 공항이 저기거든요? 근데 공항이 여기랑 바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 활주로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프리카처럼? 일단 구글맵이 가라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구글맵은 확실히 암살자가 맞는 것 같아. 이상한 길로 맨날 알려줘. 뭐야, 여기로 가라고 지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가냐? 뭔가 꼬여버렸는데? Excuse me, sir. I wanna go into the airport. How to go airport? Inside? Uh-huh. This one is open airport. 아, 오케이. Okay. Escalator. 아, 여기 길이 이상하게 돼 있어. 저희 어차피 11시 비행기라서 이렇게 여유롭지. 만약에 빠듯하게 왔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제가 택시를 타지 말자 주의라서 한 번도 안 탔거든요. 이집트에선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가서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걸어보자. 와, 이거 만약에 저녁 되었으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이렇게 또 옳은 판단을 했다는 거지. 내 자신을 칭찬해. 뭐야, 여기 차들 왜 서 있는 거지? 가는 길이 쉽지 않네. 사실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는 건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어두웠을 때 일단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어둠이 주는 그런 부담감이라고 할까? 그래서 어두울 때 돌아다니는 거를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만 해도 사고 확률이 쭉 확 주니까. 여기 공항 가는 길인데 저기 군인 형님이 지키고 있네. 무섭다. 메라바. 멋있다, 군인 형. Sorry? 어, 무서운데? 뭐야, 저 트램 있네, 저거. 에이, 역시 구글맵은 반은 믿고 반은 믿으면 안 됩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 공항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안탈리아 공항인데 도착하는 곳이 이렇게 야외로 바로 이어져 있네. 작은 외국 공항들 특입니다, 특. 저 안에 들어가서 카페 같은 데 있어야 할 텐데. 그래 귤레 들어왔습니다. 터키는 공항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 가방을 다 풀러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뭐 11시 비행기라 8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너무 일찍 와도 문제네. 근데 여기 안에 왜 스타벅스가 없냐. 스타벅스 가 있으려 했더니
네, 저는 수속을 밟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공항 직원들이 아 답답해. 시간 안 돼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바코드를 찍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 아예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지금까지 다른 공항들은 다 일찍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니 한번 찍어보시라고 해가지고 찍었더니 되잖아.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일찍. 대한민국 짱입니다. 와 갑자기 여기 들어오니까 유로로 파네? 뭐야? 왜 유로로 팔아? 네, 그리고 제가 면세점에서 오늘 쇼핑을 할 텐데, 제가 샤멜세이크 공항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 다합으로 바로 가게 됐어요. 근데 아 이제 캡틴 따거 선배님이 이제 다합의 숙소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게 돼서, 따거 형님이 술을 사가지고 가라, 내가 돈 보여줄 테니까 가서 먹어라 라는 부탁을 받아서 술을 사러 갑니다. 네. 잘 지내십니까 선배님? 이겁니다 이거. 뭐 차이 얼마 안 나네. 더블 블랙이나 블랙이나. 네, 차이 얼마 안 나요. 이거 살까요 그럼? 그러면 사면 돼. 알겠습니다. 조니 워커 더블 블랙 사봅니다. Let's go. 이거 유로로 팔아가지고 갑자기 돈이 확 부담되네. 이렇게 따거 형님이 사주셨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벅 있다. 근데 여기 공항 스벅은 한 30리라가 더 비싸더라고. 와 여기 또 유로로 파네. 6유로야 벤티 사이즈. 그러면 8,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와 공항이랑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공항 물가 이상해. 이렇게 사서 7,000원입니다 7,800원. 이상한데? 다른 데는 카드가 다 안 긁혀가지고. 오늘 저녁 과자에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다른 거 비싸가지고 못 사먹겠어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긴장되네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집트에서는 가보자고요. 페가수스항 타봅니다. 여기서 가는 한국인이 나밖에 없으니까 제 여권은 좀 오래 봤네요. 터키 다음에 또 보자. 맨날 이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서 그냥 좋은 옷이니까. 여기가 살라의 나라입니다. 자, 이집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는 비자를 사야 돼요. 도착 비자를 사야 되고, 10일 정도, 14일인가? 그 정도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이쪽 지방에만 머무르는 거에 한해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저는 어차피 카이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비자를 구매할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좀 뽑아야 되고 유심도 사야 되고 좀 바쁩니다. 근데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여기서 돈을 한번 꺼내볼게요. 프렌트? 3,000파운드면 15만원 하는 건가? 3,000파운드 뽑았습니다. 3,000파운드. 와씨 개부자다. 리치맨. 이렇게 종이로 된 비자를 파는데 25달러니까 한 3만원이 넘네요. 어쨌든 이거를 부착해서 가는 것 같은데, 카드 되고 현금은 안 되고 유로랑 달러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없어가지고 카드 결제했고요. 이렇게 무사 입국을 했습니다. 여기 나갈 때 진검사를 안 해요. 유심을 사가지고 여기 택시기사를 만나서 다합으로 가겠습니다. 다합까지는 여기서 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네, 지금 새벽이라. 그리고 여기 바로 심카드가 있는데 보다폰 지금 안 하네? 네, 오렌지 사겠습니다. 살라말 알레이쿰. 알레이쿰 살람. 아, 예. 비차 비누미에 세트. I can speak. How much now? I don't need it all in now. Yeah, sorry. 오케이, 유심칩도 샀습니다. 2만원에 60기가. 확실히 터키보다는 저렴하네요. 아, I have a reservation now. Yeah. Hello, Mahmoud. It's me. Yeah, yeah, am I? It's late. I'm late. Thank you. Assalamualaikum. Sorry, I'm late. No problem. How much for
something. I heard about 550. I heard. ذهب في إذا شمس. Okay, you can know شمس. 600. 700.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700 파운드 줬어요 이제. 다합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지금 현재 시간 새벽 3시 반이고요. 뭐야? 무서운데? 제가 쉐어하우스를 잡았거든요. 여기가 꼬리오 쉐어하우스입니다. 빠니보틀님 영상에서만 보던 곳인데 신기하네요. 이야, 날씨가 뭐 엄청 덥진 않고 좋네요. 와, 저 뒤에 흑산 보이시죠? 이건 저 트럭들 보면 저 트럭 위에 AK 들고 막 타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한국 차들이 엄청 많아. 여기 약간 무섭다. 어떻게 막날이야? 마지막 날이십니다. 원래 제주도에서 만났던 지인의 또 지인이신데 오늘 오자마자 바로 가신다고 하시네요. 통터치야 진짜. 어, 여기로 가나요? 어차피 길은 이어져 있어. 똥 냄새 났는데. 염소, 여기 염소 스팟이어가지고. 어씨, 이런 따뜻한 햇살을 느껴본 지가 얼마만이야. 딱 봄 느낌이 나네. 봄 느낌. 어디로 가야지 맛있는데 나오죠? 이제 시내 쪽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여기 양사이드에 피자집인데 여기 레드킷도 피자? 피자. 오. 그리고 여기 옆에. 네, 살람. 안녕하세요. Can I see here? 와, 여기 미쳤다. 나이스. 여기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만에 또 가셔야 돼가지고. 예, 아쉽고. 내가. This one? Steak, garlic butter? Yeah. And grilled chicken, please. And? Grilled chicken. 이렇게 물건 팔려고 오는 친구들 있고. 미안하네. 돈 없어. 좀 괜찮은 거 가져왔으면 샀을 텐데. 너무 짜친다, 야, 친구야. 미안하다. 뭐지? 우와, 엄청 많은데? 푸짐하네. 푸지해. 괜찮지? 향이 좋대, 향. 진짜 왜 여행자 무덤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진짜. 넌 애기니까 줄게. 여기. 잘했어. 저렇게 먹었는데 한 13,000원? 14,000원 정도? 가격 사기다, 사기. 다음 너무 좋아. 나이스. 여기도 개들이 많네. 여기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멍 좀 때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쉐어하우스 운영하시는 분. 아이고, 찍어도 되나요? 맛이 어때요? 이거요? 어쨌든 아 맛인가요? 네, 조금. 일단 다 바다에 발을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오. 일단 윗도리는 이따가 벗고 물 한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물 차갑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 너무 차가운데? 몸이 너무 하얗다. 물 한 경 빌려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이. 아살람 알라이쿰. 만 들어가도 물고기가 다 보이네. 아, 이걸 원했다고. 이걸 원했다고. 저희 이렇게 다음에 왔습니다.
혼돈 에지트 입국기 찍었고요. 벌써 오자마자 100파운드를 사기 먹을 뻔했는데 다행히 서훈님이 도와주셔서 100파운드 돌려받았고, 시작이 쉽진 않지만 좋네요. 샵에 입국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이거 봐.